와, 너무 오랜만. 지성이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말을 잘못했다. 아니, 너무 누가 표시달랬어. 와, 완전히 20대 청년 같아. 여기 주위를 너무 돼서 그냥 어리신데. 뭐 이렇게 그냥 이래요. 무슨 동상이에요? 이게 유연사마. 아, 이게 이게 겨울 연가. 여기가 이제 영동이잖아요. 네, 네. 아, 여기 무슨 집체가 똑같아. 있는 거 같나 봐요? 이렇게 네, 그냥. 어, 앞으로 좀 하고 그러세요.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아, 이걸 하는 거 맞나? 한번 더 하고. 자, 잠깐만 다 칭칭하고 하나 다. 하나, 둘. 아니야. 이건 너무 재미없는데 우리? 재밌게. 이런 거 맞아. 하나, 둘. 이건 좋네요. 주사님 역시 나보다 나 생각이. 우리 벗고 너무 귀여우시대. 벗고 한 번 더 하자. 너무 귀여워.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작은. 그러게 좀 걱정되긴 하네.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 아, 그렇죠. 자, 이렇게 가지세요. 오, 내장씩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장이 서로 가질 수 있게. 아, 살짝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된다. 할 거죠. 스케치 하고. 그래서 이제 기사님하고 대통령하고 워낙 분석하시는 신뢰를 많이 하시니까 이 길에 강원도가 진짜 발전하는 계기로 만드는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고. 당대표 되면 팍팍 이러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하여튼 우리 이번에 우리 당의 후보 중에 지금 유일하게 오신 겁니다. 네. 좀 더 빨리 오시지 그랬어. 아니, 오늘 내일 ARS하고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원도에 대한 사랑을 아시겠죠? 그렇죠. 강원도 특별법 제정안 강론으로 해서 확실하게 추진할 사람은 나경원이다. 확실하게 약속드린다고. 그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가 너무 그동안 피해만 봤는데, 그렇죠? 그래서 진짜 강원도 다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드는 거. 제가 우리 도지사님은 너무 우리 같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같이 패스트트랙 투쟁부터 같이 하신 분이라서 더 다른 시도지사님들 들으면서 섭섭하실지 몰라도 그런 동지 같은 느낌이 있어서 꼭 같이 하고 싶어요. 또 강원도하고 가고 싶어 인연도 그러니까 그 이렇게 개인적인 인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청년들도 많이 왔는데요. 벌써 이제 40년이 좀 됐죠. 그때 이제 거기 학교 법대에 들어오니까 아주 제일 유명한 여학생이더라고요. 물론 1년 선배님 되시지만 그때 우리 선배님 저를 잘 모르셨겠지만 저는 이제 잘 알았죠. 벌써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그때 그 82학번 중에 이제 또 한 분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 조국. 나중에 보면은 그 조국도 같은 학번이거든요. 우리 원희룡 후보님하고 이렇게 다 세 분이 제일 유명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조국은 좀 별로였어. 그때부터 머리를 이렇게 막 넘기고 다녔어. 우리한테 참 끝까지 그렇게. 그때도 그랬죠.
그때 별명이 뭔지 알아요? 네. 도구의 별명이? 뭐였더라? 나이가 진짜 어렸는데 네. 우리가 이큰 대구리가 별명이었어. 그래갖고 뭐냐면 남의 말 하나도 안 듣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면 갑자기 나타나. 그러면 자기에게 칭찬하고 먼저 가버려. 어? 안녕? 그래갖고 근데 지금도 비슷한 거 같아. 남의 말 잘 안 듣고. 그래서 우리가 아유 저 이쁜 개구리 또 왔다 또 왔다. 근데 하여튼 이번 전당대회가 좀 사실 걱정이 많아요. 시민들은 당원들은 다 전엔 안 그랬는데 이번에 좀 왜 이러냐 하는 얘기들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급적 제 얘기만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어느 후보께서 갑자기 저한테 패스트트랙 27명이 재판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로. 그게 무슨 법이냐면 우리 지사님은 너무 잘 아시지만 연동형 비례제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위성정당 꼭 만드는 그 법, 또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 그다음에 지금 맨날 문제가 되는 공수처법. 그래서 이거를 절대 검수완박법 같은 거, 또 무슨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 만드는 법, 그런 거니까 우리가 투쟁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럼요. 워낙 앞장서서 하셨어 같이. 아니 그때 당연히 저도 같이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는데 웬일로 그 기소가 안 됐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27명 기소된 데 김진태 지사님도 기소가 될 만큼 제일 앞장서서 하셨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때는 지도부에는 안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살짝 말하면요. 판검사 출신들은 저하고 황교안 대표님 빼놓고는 기소를 기본적으로 다 안 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자의적이야, 기소가. 그러니까 좀 그냥 협박하려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투쟁하지 말라고 27명을 해갖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한 기소고 저는, 정말 부당한 기소. 저는 그때 하여튼 그 민주당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하면은 절대 빠진 적 없고 뭐 국회 윤리위 이런 온갖 데 빠진 게 없었는데 거기서만 빠져서 이게 웬일이냐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재판받고 계시잖아요. 네. 더군다나 그게 검수 완박법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알잖아, 우리 강변. 근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 아예 검찰청 자체를 다 없애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야당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때도. 온몸을 던져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벌써 이렇게 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뭐 부딪히죠, 뭐. 자, 우리 또 후보님이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 법 개정안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다고 하니까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짱 한번 부딪히겠습니다. 강원도 우리 또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가자! 가자! 강원도 가자! 가자! 강원도 화이팅! 어이구 어이구! 강원도 강릉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타세요. 감사합니다. 네.